하히 이긴 안녕. 예상 못했지? 내가 할 줄? 저번에 브이 하니까 원수들이 너무 좋아해 주길래 오늘 한 짧지만 5분에서 10분 정도 자기 전에 해보고 잘라고 와봤음. 내가 금방 온다 했지? 곧 온다고? 저는 샤워를 하고 씻고 누웠어요. 자려고. 엄청 피곤하네요, 오늘. 다들 6주년 라이브 봤어요? 오, 생일 축하해요. 왜 아직도 깨어 있냐고? 일 끝났고 아까 라이브 하고 와서 씻고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됐네요. 오늘 의상 좋았다고? Thank you. 이제 브이앱에요. 필터가 있으니까 조금 민낯에도 부담 없이 해볼 수 있네요. 전에도 한번 머리 길때 했었던 것 같은데 침대에서. 오늘도 이렇게. 지금 춥냐고? 좀 그냥 시원한 것 같아요. 이거를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 제가 잘때 원래 좀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난히 예민해가지고 이렇게 빛이나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서 이런 거를 덮고 자기 시작해봤는데 수건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 안정감 때문에 이걸 없으니까 뭔가 잘 준비가 덜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있으면은 되게 좋아요. 원수들도 뭔가 이런 푸근하고 푸근한 느낌을 좋아하고 하면 추천드립니다. 이 수건 사실 모모 거예요. 모모야, 고맙다. 제가 슬쩍 그냥 안 쓰고 항상 서랍장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제 침대로 넘어오게 됐네요. 제가 훔친 건 아니고요.
아마 모모가 안 쓰는 거였을 거예요. 제가 가져온 지좀 한참 돼가지고. 제가 너무 배고파요. 알기다, 띠아모. I love you. 오늘의 TMI? 오늘의 TMI 말고 저희 요즘 TMI가 있는데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얼굴에 제가 원래 피부가 되게 좋은 편인데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여드름이라기보다는 피부가 조금 일어난다고 해야 되나? 좁쌀 여드름처럼. 근데 제가 원래 좀 아시는 원수들은 많이 알겠지만 귀차니즘이 조금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조금 그래서 원래 로션을 그냥 스킨 퍽 에센스 퍽 로션 퍽 이렇게 발랐어요. 그냥 진짜 막 거의 뭐 세수하듯이 그냥 후루룩 해서 발랐는데 이게 피부가 이렇게 되니까 점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런 피부 관련 유튜브를 좀 찾아봤는데 제가 막 바르지 말고 이 스킨을 하나하나 흡수하듯이 이렇게 바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다 두들기면서 스킨도 다 이렇게 두들기고 에센스도 막 두들겨 바르고 뭐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걸 하니까 귀신같이 그게 들어갔어. 제가 한동안 너무 심해서 이 앞머리 그루프만 해도 여기가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그게 진짜 귀신같이 그 효과가 있었어. 이게 TMI라고 할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수들도 혹시 피부가 아프다거나 뭔가 전과 다르게 예민해졌다라던가 하면 한번 꿀팁을 나눠봅니다. 그리고 저도 이건 아직 안 해봤는데 이게 이렇게 아래서 위로 바르랬나? 이렇게 바르랬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흡수시키면은 더잘 먹는다고 했던 것 같아요. 지효야, 필 스페셜 노래하십시오. 아니, 너무 웃겼던 게, 저희가 이제 일본, 그 하이터치 스케줄이 할 때는 항상 큰홀 같은 데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넓은 곳에 이렇게 칸막이를 쳐놓고 한 명씩 영상통화를 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칸막이니까 소리가 서로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유난히 하이터치를 하면 그렇게 노래를 많이들 시키세요. 근데 또, 저희가 더 필즈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하이터치를 했더니 진짜 더 필즈를 만약에 100분이랑 했다 치면 60번 정도를 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 정도로 부르니까 애들이 너뭐 혼자 콘서트 하냐고 그랬었어요. 다 원수들이 제가 노래하는 거 좋아해줘서 그런 거겠죠? 고마워요.
아, 이제 또 내일 영상이 선물이 올라오죠. 나 스포한 건가 방금. 아무튼 뭐 요것저것 제가 좀 찍어봤어요. 내일 또 만납시다. 나 피곤해 보여? 피곤해 보인다고? 나 괜찮지 않아? 지금 상태? 좀 잠이 오긴 하네요. 원스 여러분들. 요즘 어떤 영화 보고 있냐고? 영화? 아, 최근에 그거. 아, 내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넷플릭스에서 순위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분이 경찰이신데 뭐 전화로 약간 납치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최근에 봤던 영화가 그건 것 같아요. 그때 좀 그러니까 무섭다기보다는 이게 밤에 일 끝나고 이렇게 볼라니까 저도 겁이 많잖아요. 좀 그랬는데 볼만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태풍이 와가 넷플릭스에 있는 거거든요. 태풍이 와가지고 악어한테 막 악어가 다 풀려난 거야. 그래서 악어들이 막 집에랑 막다 쳐들어와서 막 이렇게 다 물어뜯고 그런 거였는데 되게 짧거든요 시간은. 근데 너무 집중해서 봐가지고 와,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오징어 게임 봤죠? 제가 오징어 게임 성대모사 열심히 연습했는데. 아, 저 인스타에 올린 사진 170 같지 않나요? 저희 매니저 언니랑 헤어 해주는 언니가 찍어줬거든요. 그 인스타 선인장 옷 그거 사유기 말고 라이브 할때 입었던 그 옷을 입고 찍어줬는데 언니들이 막 보면서 와 다리 진짜 길어 보여 막 이러면서 신나서 찍어줬는데 봤는데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내가 170이라면 이런 느낌의 이런 턱 이런 느낌이었었겠구나 이러면서 아주 만족했답니다. 캔디 너무 좋다고요? Cause baby when we're moving of it. 왜 이거 보면 코 만지라고 아까부터 그러시지?
저는 이제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또 열심히 살아보아야 하기 때문에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자요. 안녕. 잘 자.